네, 박영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몸을 살린다 세 번째 편입니다. 네. 오장육부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로 예고해 드렸는데요. 원장님, 네. 오장육부 다섯 개의 장과 여섯 개의 부, 부기관이라고 네, 부기관인데 하면 될까요? 대부분 소화기에다가 네. 방광 같은 거 아, 조금 그렇죠. 네. 방광까지. 한번 짚어보죠. 오장육부는 어디를 오장은 오장육부라고 합니까? 간신, 비패, 신. 이것을 예. 오장이라고 하고요. 예. 육부는 위, 위, 소장, 소장, 대장, 방광, 그다음에 담낭인데 네. 하나는 삼초라고 그러는데요. 현대사회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네. 삼초라는 부분이 육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위하고 대장이 오장에 들어가지 않는군요. 네, 그 육부에 육부죠. 네. 포함되는군요. 그런데 그 한의학에서 그 나누는 건강이라는 것을 보면요. 네.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네. 중에 하나라도 네. 건강하지 못하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체 몸의 자체가 핵심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네. 오장육부가 핵심이잖아요. 현대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네. 보면 뇌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아, 않습니까? 예. 한의학에서는 기항지부라고 해서 네. 특이한 어떤 특이하지만 어쨌든 중요하지만 특이한 그런 기관을 기항지부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뇌를 포함하고 있을 네. 뿐이고요. 오장육부에는 참 뇌가 안 들어가네요. 예. 실제적으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오장을 얘기합니다. 네. 오장 각각에 신이 깃들여 있고 오장 각각에 부여된 임무가 있고요. 네. 이것들이 사람인데 오장을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 오장의 기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육부가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소화기관이 육부인 이유가 그 때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장이 얼만큼 힘이 세냐 약하냐 이걸 가려가지고 아주 힘센 장기들을 다섯 가지를 이제 순서를 매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은 네. 심장이 예를 들어서 큰 사람이 있고 신장이 작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네. 심장 쪽에 어떤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 다섯 가지 조합이 꼭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중간에 또 배열이 순서가 배열이 되니까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군요. 체질이라는 것이 사실 네 가지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조합으로 체질을 구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상, 중하, 하, 좀 헷갈리네요. 그렇게 네 가지로 의 위치에 따라서 기운이 어떻게 몰려 있나를 구분하는 것이 네. 기존의 이재마 선생님이 창안하신 사상 체질인데 워낙 사상 체질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사상 체질만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실제로는 오장육부의 힘의 세기를 가지고 체질을 네. 구분하기 때문에 체질 구분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이라는 것은 꼭 사상 체질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나눈 것은 오장육부의 건강과 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결정할 네, 거다 이런 맞습니다. 네. 말씀이.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참 네. 재미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오장이라는 것의 건강을 위해서는 네. 다섯 가지 색깔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진맥을 하다가 네. 간이 안 좋으시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네. 환자분들이 놀라면서 네. 난 건강검진에서 이상 괜찮던데요라고 얘기를 한단 없었는데요. 말이에요. 근데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라는 것은 네. 오장 중에서 용어가 간은 사실 간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간이 꼭 간장, 간 덩어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 연관된 간장을 포함한 네. 관과 연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요. 네, 그것도 담낭이라든지 포함을 하고 네. 눈동자도 간에 일단 포함이 아, 되고요. 예. 머리의 윤택함, 머리 결도 간에 배속되는 거고 네. 손톱도 간에 배속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간을 살펴볼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장도 그렇고 뭐다 오장육부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통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라는 그 색이 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자꾸 파란색 자극을 받으면 우울해진다거나 뭐 색깔 컬러에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욕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런 하죠. 예. 기운 자체가 해당하는 부위가 아. 청록색이나 파란색은 간에 영향을 해당한다. 미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붉은 색깔들은
어디에 영향을 자꾸 미치냐면 심장이 자꾸 영향을 미치고 예. 그런 식으로 각 해당하는 동양학에서 원래는 분류한 그런 그 분류 체계들이 있습니다. 네. 붉은색이면 심장, 다음에 흰색이면 폐, 심이죠. 심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심. 네. 다음에 흰색은 폐, 그 다음에 검은색은 신, 그다음에 노란색은 비위 이런 식의 계통에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약재들도 살짝 그런 재밌게도 이 배 속에 영향을 많이 그 미쳐서 실제적으로 붉은색의 대표적인 뭐 홍화 같은 경우에 심장에 작용을 하고요. 오미자라든지 이런 오미자 같은 예 네, 그렇죠. 네. 오미자는 심장에도 작용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좀 특별한 약재지만 그다음에 진피라고 부르는 귤껍질.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비위에 작용합니다. 노랗고 그다음에 꼭 색깔뿐만이 네. 아니라 맛도 그래요. 맛은 쓴맛은 심장에 적용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양도 오장에 또 작용을 해요. 예. 그러면 동그란 모양은 비위에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귤 같은 경우에 동그라면서 노라면서, 신맛을 내는 약간 그런 맛이기 때문에 네. 비위 자체에 작용을 하는 신맛은 물론 간이나 이런 것이지만 귤이 신맛에 배속을 하나요? 글쎄 저는 귤은 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다른 맛을 내나요? 약간 신맛이긴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요 딱 하나하나가 맛 그 고추도 보면은 매운 맛이 있지만 네, 단맛도 색깔이 있고, 단맛도 있고 예, 그 색깔 자체가 붉은 고추도 있고 청양 고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색을 띤 고추도 있잖아요. 있고, 예. 그러니까 꼭 색깔 하나가 어떤 장부에 적용을 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따라가지고 이 약재들을 우리 오장육부에 다 배속을 해놨는데 네. 그중에서 보편적으로 흰색은 폐, 뭐 그 붉은색은 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책에다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대표적인 약재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네. 진피는 황색, 노란 네. 계열로 속해서 속하면서 이제 비위에 작용을 비위에 하고 작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흰색 중에 예. 도라지 예. 기침이죠. 폐구나 네. 예. 예. 딱 작용하죠. 예. 아까 심장은 홍화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검은색 검은깨 뭐 검은깨 네, 숙지황 이런 약재들은 콩은 아니고 콩 마찬가지예요. 네. 검은색 그, 네. 그리고 미역이나 이렇게 약간 심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네. 장 신이죠 신. 신. 예. 예.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죠. 검은 색깔들은. 그래서 콩팥이 보면은 네. 검은 색깔로 자꾸 표현되고 네. 응집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색으로 네.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해산물들도 보면은 살짝 검은 색깔 띠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신. 네, 신이라고 예. 하면 콩팥 쪽에 예. 방광? 신 시스템. 뭐, 예. 예. 방광 그다음에 자궁, 아랫배 하초 부위, 손발이 창고, 네. 뭐 머리카락의 아까 윤기가 있고 네. 머리 숱이 있고 이렇거든요. 뭐 또 강한 거. 네. 그 윤기가 찰랑찰랑한 윤기 있잖아요. 그 네. 신장 신이 좋아야 되는 거죠. 좋아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결이 왜 유난히 잘 자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머리 깎고 나면 일주일이면 다시 원상복귀 되거든요. 야한 생각 많이 해서 머리 빨리 자란다. 네, 감사합니다. 야한 생각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뻗어나가는 기운 자체는 간에 배속됩니다. 아.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다, 빨리 자란다 이런 분들은 간이 유독 기운이 센 분들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 그 색깔로 분류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본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두 번째, 네. 이렇게 뭐 색이니 컬러니 모양이니 이런 몸에 좋은 거니 이런 걸 구분을 해도 네. 그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진료실에서 항상 진료가 끝나고 나면 원장님 그러면 저는 뭘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네, 물으신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현학적으로 답을 드립니다만은 네. 일단 무엇을 먹느냐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안 먹어야 될 것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죠. 예. 예. 안 먹어야 될 것은 사실 다 아시잖아요. 술 소량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은 술을 아주 소량 그 네네. 예를 들면 하루에 두 잔 한두 잔 정도는 우리 혈액 순환에 조금 더 도움은 되고요. 네. 조미료라든지 그다음에 흰 쌀밥, 흰 설탕, 흰 소금, 흰 밀가루 뭐 이렇게 아주 도정이 심하게 된 흰 것들. 네.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들. 청량 음료들. 그러니까 가공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네. 요즘 GMO라고 하나요? 그 콩 중에서도 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된 거 예. 그런 것들 자체를 가급적이면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농약을 먹겠다.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잖아요. 네. 이건 먹자마자 바로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주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주 도성된 것들이나 우리 몸에서 아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표시가 나는 음식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네.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피해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위염의 원인이 네. 주로 뭐라고? 스트레스죠. 신경성 위염 아닙니까? 아, 스트레스 말고요. 아, 짠 거. 먹는 것 중에서. 거. 자극적인 거? 대부분 그 뉴스라든지 뭐 이런 네. 데 보면은 먹는 종류만 나와요. 짠 거, 그 다음에 얼큰한 거, 뜨거운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위험이 많다고 생각?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종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식습관이 더 문제란 거죠. 아. 무엇을 먹느냐보다 네. 어떻게 먹느냐. 일정한 시간에 첫 번째. 아, 불규칙한 식사군요. 네. 일정한 시간마다 네. 위산이 분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는 굉장히 정직한 애입니다. 그때쯤 밥이 들어오겠지 하고 뇌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네. 12시가 되면 배시계 전에 제가 배꼽시계를 했더니 굉장히 하여튼 네네네. 그래서 이 시계가 울리죠. 그렇게 되면 위산이 바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꼬르륵 하면서 내가 배고픈 걸 알게 되는데 그때 뭐라도 조금 채워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두 번째 네. 위는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의 용량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정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굶었다가 어느 날은 부패갔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들쭉날쭉하면 위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네. 밥을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전후 30분 정도 동안은 가급적인 물을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네. 찬물을 미리 주고 그거 마신 다음에 식사할 때도 국물을 이만큼이나 들이키고요. 네. 나오게 되면 바로 또 찬물 한 잔을 꿀꺽꿀꺽 해가지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밖에서는 트림을 꼭 하잖아요. 네.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가급적이면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밥이 굉장히 무거워져가지고 예. 이것이 위에 부담을 또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소화 효소를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후 30분 동안은 가급적이면 각을 하는 정도로만 물을 그냥 헹구시되 예. 축이는 정도만 예. 이것을 물을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국물 역시 마찬가지고. 네, 국물도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나라의 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긴 한데 탕은 삼계탕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약간 약선 요리입니다. 네. 내 몸에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먹는 거지 매일마다 먹는 것은 사대부집안에서 옛날에 하던 것이었고요. 네. 국물 자체를 습관적으로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고 현재 너무 국에 의존되어서 물에 안 말아먹거나 물이 없거나 국이 없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국에 있는 건더기를 조금 먹는 식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지켜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꼭꼭 씹어 먹는 건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씹어 먹는 걸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네. 몇 번 씹어 드실 것 같아요? 후루룩 하고 뭐 삼키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보면은 20번을 씹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보니 5번 씹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제분이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먹으면 야 너 꼭꼭 좀 씹어 먹으라 하시겠죠. 그렇죠. 꼭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다 어른들은 안 지켜요. 네, 하죠. 예. 꼭꼭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기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아. 예. 씹으면 바로 위장이 움직이고 위장이 움직이면 대장의 반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에 씹어서 음식을 딱 먹으면 대장에서 반사가 일어나서 식사 후에 혹은 식사 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반응이란 거죠.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게 되면 뇌가 또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특히 이 말은 씹어 먹게 되면 제일 많이 좋은 것이 그 침 분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사실 침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아밀라아제 같은 작용이 아니라 사실 뇌라든지 뭐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침이 많이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신이 조금 안 좋은 분들도 침이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침샘이 분비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뇌 활동이라든지 우리 몸에 제대로 활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네, 지표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씹어먹게 되면 침샘 분비도 잘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잘 못 씹어먹고 한쪽으로만 씹어먹는다든지 씹는 습관이 잘못되면 턱이 틀어집니다. 예. 턱관절이 틀어지면 척추도 자체가. 틀어지고 그럼 몸 전체가 틀어지는 거죠. 예. 씹어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걸어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사 후에 주로 차 한잔 하시지 않으시나요? 네, 차 한잔 하죠. 네. 특히 뭐 미팅이 있다 이러면 식사 후에 우리 자리 옮기실까요? 해가지고 바로 차집으로 연결되어서 그렇죠, 예. 또 차를 엄청나게 드신단 네네네. 말이에요. 가면은 꼭 그냥 작은 거 말고 큰 거 500원 추가하면 큰 거 주는 네.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는 적어도 식후 200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는 충분히 걸어줘가지고 예. 팔다리를 움직여서 중앙에 있는 비위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고 물과 함께 먹지 말고 걸어주라는 거. 그 다음에 기왕이면 위장의 표현은 우리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네. 얼굴이 표정이 밝으면 위장도 밝고요.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위장도 찡그려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음식은 종류보다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일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원칙이 있죠. 그런 원칙들을 좀 지키면서 식사를 하시면 위장, 우리 몸의 육부가 굉장히 튼튼해져서 육부가 튼튼해져야 음식물들이 영양이 오장으로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네. 그것이 건강의 기초라는 진짜로 거죠. 얼굴이 웃으면 위가 웃어요? 네. 그렇군요. 앞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네네. 위장이 쪼그라들지 않나요? 네네. 네. 그 똑같은 거죠. 내 얼굴 그렇군요. 그 한의학에서 네. 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장병들은 대부분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이 얼굴에 홍조가 생기거나 여드름이 더 잘 생기고요. 네.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아나사로처럼 입이 돌아가는 병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위장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병력을 쭉 살펴보면 물론 그 병 자체가 귀 뒤에 있는 신경절을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입이 돌아가는 거지만 예? 그 전에 항상 병력을 청취해보면 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보면은 조금 덩치가 크시거나 볼이 둥둥해가지고 왜 이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다니시던 분들이 네. 극심하게 피로를 했을 때 입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역시 아주 피곤하다 보니까 막 음식을 마구마구 말 그대로 퍼드시는 예? 그런 형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제가 병원을 실습을 할 때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장 자체가 얼굴에 밑드는 영향들이 실제적으로 병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네. 얼굴 병들이 위장과 연결이 돼 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자체를 예쁘게 하시면 위장도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 위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장을 챙기라는 것은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부터 뭐 면역계 질환까지 네. 모두 장을 잘 챙기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던데 이때 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소장이 더 크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먹은 음식물은 위장에서는 담고 있는 그릇이고요. 그릇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소장에서 전부 다 소화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네. 영양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대장에서 보관해 두거든요. 네. 물론 찌꺼기가 좋아야 노폐물이 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전에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소화기는 바로 소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위장은 체하면 꺼꺼해지고 네. 대장은 나오는 그 대변 자체의 성상이 뭐 변비냐 설사냐에 따라서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소장의 상태를 사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망가지고 나서 면역이 깨져서 면역계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뭐 이런 것이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하고 난 다음에 아, 소장이 안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네. 있지 네. 실제적으로 하루에 음식물을 가지고는 소장의 기능을 알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장을 살리는 것은 소장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면역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스릴 때는 소장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나 한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설명이 소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냥 뭉뚱그려서 장 혹은 대장 쪽으로 조금 설명을 한 경향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두드러기 같은 질병이 장 트러블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그래서 네, 그렇다고 네.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느냐? 이제 먹는 거 했어요. 그래서 네. 흡수가 잘 되느냐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게 잘 빠져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네. 뭐든지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네. 대변과 소변, 땀 그리고 여자분들은 생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항상 살펴셔야 되고 네. 그 빠져나온 육부에서 빠져나온 대산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대변과 소변인데 네네. 대변의 상태가 특히 어떻게 되느냐는 너무 중요하고 매일마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더럽다고 바로 내리지 마시고 기왕이면 한번 보고 다시 쳐다봐야 돼요. 네. 네. 너 상태가 어떠니? 나의 몸 상태니까 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전에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적당한 굵기에 적당한 냄새에 적당한 색깔이 되어야 되지 네. 너무 딱딱하면 변비고 너무 풀어지면 설사처럼 되고 그 다음에 향도 지독한 향이 나면 속에 뭔가 노폐물이 많이 쌓였구나 네. 해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횟수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적당한데 너무 적게 넣으면 변비가 될 것이고 사실 3, 4일에 한 번만에 뭐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보시는 여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장운동이 안 되는 변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루에 3번 이상 보는 것은 장이 예민하거나 그것은 설사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횟수, 굳기, 그 다음 색깔이 황금동이라고 하지만 약간 황금색을 살짝 띄면서 약간 노란색으로 더 가는 거죠. 황금 색깔이 너무 옅은 황금색이면 오히려 영양이 부족한 겁니다. 약간 회백색에 가까운 색이 될 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너무 빨가면은 저기 대장 쪽에 출혈이 있지 않을까 출혈 변혈 상태를 보시고 완전 검은색의 변이 있습니다. 그 상태는 위장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초록색이다 이러면 담도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보고서 내 몸의 상태를 한번 추측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뿐만 아니라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 이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분비물들의 네네. 건강 또한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신호가 네,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지금 배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식이섬유 섭취 많이 하면 네. 몸도 건강해지고 배변도 좋아 장 건강이 좋아진다. 그것들 다들 얘기하시고 원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예, 하시는데 예, 예. 식이섬유라고 하면 보통 이제 채소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먹어서 제가 예전에 망고 껍질을 먹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저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의 껍질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 예, 예, 예. 씨도 먹는데 망고 씨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안 깨뜨려서 네. 네. 노란색 그 망고 맞죠? 네 맞아요. 네. 길쭉하고 안에 큰 네. 뼈같이 생긴 씨가 들어있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망고 껍질을 먹었는데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들을 속을 다 주고요. 아, 저는 껍질밖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섬유질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다음날 고생하죠. 네. 고생한다는 것은 변이 잘 안 네, 나온다. 변이 너무 단단해서 아, 고생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식단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많이 드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약으로는 한약은 대부분 탕약이 많기 때문에 한약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영양학적인 꼭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식이섬유, 유산균, 그 다음에 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은 따로 섭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산균도 요즘은 그 옛날에는 왜 김치 우리가 발효식품을 많이 먹었는데 점점 그것을 안 먹다 보니까 점점 유산균 섭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거의 뭐 시래국처럼 이제 채소 음식들이 네네네, 많았는데 많았지. 요즘은 오히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들 때문에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제재를 꼭 드시기보다는 사실 한국의 식단이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꼭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중에 제가 채소라고 하면 전부 밭에서 나는 채소만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 해초류도 예, 역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채소와 네. 같다. 네. 그 식이섬유라는 게요. 보통 우리가 채소를 이렇게 찢어보면 안에서 특히 망고 왜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섬유질. 섬유질 네. 실처럼 많이 나오는 그 배추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경우를 다 식이섬유라고 네, 그런 것들이죠. 생각하면 그래서 되는 거죠. 과일에서는 껍질에 거의 다 있고요. 네. 씨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뭐 이 단단한 장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는 껍질에 더 많고 네.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타카로틴 같은 그런 것들은 씨라든지 네. 뭐 특이한 뭐 예를 들면 귀리 같은 이런 귀리. 것들 속에 네. 조금 더 많다고 보고 돼 있죠. 예, 요즘 뜨는 건강식품이죠. 귀리. 네네, 귀리가 뜨고 그다음에 그런 게 혈관을 청소해주고 하는 식이섬유가 미역, 다시마 이런 데에는
겉을 장을 청소하는 식이섬유도 제일 풍부하고 네.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해서 그런 해초류나 좀 전에 말씀하신 귀리 뭐 이런 네. 것들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씨앗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던데요. 네. 씨앗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를 들면 꼭꼭 씹어 먹어야죠. 뭐 포도씨? 포도씨 같은 수박씨? 거 수박씨 이런 네. 거 씹어서 먹습니까? 가급적이면 씨앗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드시고요. 네. 사과 씨앗은 조금 먹기가 힘들긴 하지만 먹을만 합니다. 요즘 왜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압축기? 씨까지 넣어서 다 이렇게 짜서 갈아버리는 거? 예, 갈아버리는 그거 네. 괜찮은가요? 일단 가는 것은 네. 뭐라고 할까 식이섬유가 조금 파괴되긴 하지만 뭐 네.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씨앗의 경우에 씨앗의 경우에는 갈아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죠. 예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포도씨를 제가 그냥 저는 먹어요. 네네네. 삼켜서 네. 근데 그게 위에 들어가면 과육은 소화가 되는데 맞습니다. 씨는 뾰족하기 때문에 위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는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그건 있어요. 조금 갈아 네. 먹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연구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네. 간다고 해서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고 네. 그것은 조금 위장 속의 그런 생물학적 상태를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네. 한의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씨앗 자체가 한 씨앗이 조그만 것이 나중에 커지니까 큰 것이 되어서 조그만 것에 굉장한 그 기운이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들어. 그래서 그 에너지 자체를 온전하게 섭취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의 말씀이 사실 언뜻 듣기에는 형태만 가지고 좀 추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갈아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빻아서 드시거나 하는 것도 좋고요. 안에 있는 성분 자체를 조금 더 나오게 하려면 실제로는 좀 빻거나 맹문동이나 이런 것들은 씨앗 속에 저기 심을 빼버리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그 심을 빼야 되는 약재들도 있고 어떤 약재들 같은 경우에 씨앗 자체 위에 있는 심이 독성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빻거나 저기 갈 때도 뜨겁게 해서 좀 뭐라 초한다고 그러는데 한의학에서는 네, 네. 그 프라이팬에 위에 볶는 거네. 네, 네. 볶는 그런 작용들을 한번 하고 나면은 훨씬 더 흡수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독성도 없어지고요. 그렇군요. 오늘 박영 원장님과 함께 오장육부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오장육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네. 꼭 유념해야 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먹는 거? 네. 오장육부에서 네.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네네. 어떻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내가 무엇을 먹느냐는 식단보다 네. 식습관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많이 네, 들으셨는데 네. 잘 못해요. 밥 먹고 나서 잘 못합니다. 바로 저기 가시잖아요. 네. 그 차 마시러 그 다음에 네. 물론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들어와서 좋습니다. 잠깐 한 바퀴 돌고 나서 차를 마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일부러 한 2-300번 씹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50번에서 100번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씹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천을 하나하나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네. 실천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저기 어디 가시죠? 아, 예. 오늘 출판기념회시든가요? 네. 책의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박영원 원장님 직접 뵙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오후 7시 네. 광화문 교보문고 교보문고에 가시면 네. 직접 뵐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한의학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그 말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곳에서 좀 예, 직접 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